거꾸로 세안법이란 걸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거꾸로 세안법? 네. 네. T존에 있는 피지나 기름기는 빼내고 볼에 있는 좋은 기름 성분은 보호하는 방법이라서. 고마우셔서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청담 글래시피부과에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닥터 주디 네. 23만 구독자를 또 가지고 계신 유튜버시고 네. 피부과 의사 정말 귀하잖아요. 그 중에 또 여사 선생님은 더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피부과 의사는 의사 100명 중에 2명이고요. 네. 그 중에 반도 안 되는 비율이 여자 피부과 전문이라서 1%도 안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원장님께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원장님 뵐 때마다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아, 네. 예, 물광 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조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광 피부라고 해서 이렇게 목욕탕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뽀얗고 광나는 피부 네. 그런 피부를 많이 원하시는데 이 피부과 가지 않고 네. 집에서 예, 물광 피부 만드는 방법 한번 꼭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도 다들 물광 피부를 만드는 시술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이동환 TV에서 제가 특별히 네. 피부과에 안 오고도 집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 물광 피부 만드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네. 피부에 좋은 걸 하는 것보다 피부에 나쁜 걸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들 이제 물광 피부 만드시려고 소위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 많이 사시는데요. 네. 물광 밤, 물광 비비크림, 물광 쿠션 팩트를 많이 쓰세요. 바르면 즉각적으로 피부 결점도 커버가 되고 그 기름기 때문에 피부가 광이 나는데요. 근데 문제는 겉은 번들번들 광이 나지만 속은 점점 건조해지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화장품 없이 기초 스킨케어 없이 이런 메이크업 제품만으로 광을 내는 이런 습관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피할 걸 피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물광하면 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 같은 미스트를 하루에 막 세네 번 이상 수시로 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죠. 그거 네. 하면은 이렇게 물광 나잖아요. 즉각적으로 이제 네. 물이 나죠. 네, 물이 네. 이제 묻으니까 물에서 광이 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네. 한 10분, 15분 지나면 갑자기 얼굴이 속건조가 심해지고 당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증발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때문에 실내의 습도가 보통 낮습니다. 습도가 낮으면 피부에 물을 뿌리고 나서 그 물이 피부의 수분까지 빼앗아서 증발을 해요. 우리가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시원해지면서 바닥이 바짝 마릅니다. 네네네. 그 효과처럼 우리 피부도 물 같은 미스트만 뿌리면 즉각적으로는 물광이 나지만 결국에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서 오히려 더 바짝 마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스트는 과하게 뿌리는 게 좋지 않고 수분 크림은 어떤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수분 로션이나 수분 크림은 네. 미스트처럼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기름 성분도 그쵸, 같이 있죠. 네. 우리가 물만 가만히 놔두면 몇 시간 지난 물이 증발을 해요. 네. 하지만 물 위에 기름층을 씌우면 물이 증발을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것처럼 수분 로션이나 크림은 적절한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네.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네. 수분 크림을 여러 번 수시로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낮에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진짜 돈 안 드리고 네. 그것만으로도 속건조가 해결되고 물광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수분 크림을 바른다는 걸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네. 우리 닥터주디 유튜브 채널에 화장 위에도 수분 크림 바르는 법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참고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네, 사실 네. 청담동의 물광 메이크업의 비법 중 하나는 네.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에 수분 크림을 섞는 거예요. 굉장히 또 특이한 팁을 하나 또 배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또 물광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세안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세안법도 좀 다르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피부의 속건조를 유발하고 물광 네. 피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세안, 클렌징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세안법, 그러니까 네. 클렌징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먼저 어떤 세안제 종류를 쓰는지, 세안제. 세안하는 시간, 그리고 세안하는 순서
순서. 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비누라는 고체 제형의 세안제는 알칼리예요. 강알칼리.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래할 때 기름때를 쏙 빼듯이 우리 피부에 좋은 기름을 쏙 빼앗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뽀득뽀득한 뽀드득뽀드득 그 느낌이 최악입니다. 아, 피부에 그 뽀드득뽀득한 게 피부에는 안 좋은 거구나. 그죠. 우리 피부에 좋은 기름이 있어야 이렇게 광도 나는데 기름을 쏙 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액체 비누들은 이제 산성이어가지고 약산성이어가지고 이게 문질러도 뽀드득한 게 안 나와서 세수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안 씻겨지는 것 같다. 근데 뭔가 좀 덜 씻은 것 같고 안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딱 피부에 좋은 기름을 남기는 그게 거라서 좋은 거구나.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약산성 그런 세안제를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네, 세안 시간. 네. 아, 세안 시간 혹시 재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저는 너무 빨리 하나? 아, 네.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좋은 거예요? 네. 여자분들 피부는 점점 안 좋아지고 남자분들 네. 피부가 상대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세안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역시 피부에 좋은 보습막을 형성하는 기름 성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염증이 생겨서 빨개지고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세안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화장하면은 또 선크림 더위도 바르니까 화장은 아니지만 선크림을 바르면 이거 지우기 위해서 이중 세안.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이중 세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 그 네. 소위 이제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 또는 여자분들은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받을 때는 첫 번째로는 그런 이제 기름이 많은 메이크업 성분을 지우기 위해서 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로션 같은 걸로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폼을 쓰는 그쵸. 게 방법이에요. 네. 근데 사실 선크림이 네. 한두 시간만 지나도 땀에 많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클렌징 로션 하나만 써주셔도 그렇게 이중 세안 안 하고도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중 세안을 하더라도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오래 하면 오히려 더 이 피부막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네. 야, 이것도 또 오늘 제가 새롭게 배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순서. 네. 네. 순서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거꾸로 세안법이란 걸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거꾸로 세안법?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네.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은 네. 기름기를 쏙 빼고 싶고 네. 또 얼굴이 건성인 분들은 기름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T존, 요러기는 기름기가 많고 그쵸. 양볼은 기름기가 적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여자 연예인들 CF 나오면 어디서부터 세안하죠? 보통 가운데부터 하나? 옆에부터 하나? 볼부터 이렇게 볼부터 하죠? 순서를 맞아.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이마나 코나 턱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데를 먼저 하시고 양볼을 마지막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T존은 좀 길게 세안을 하고 볼은 짧게 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T존에 있는 피지나 기름기는 빼내고 볼에 있는 좋은 기름 성분은 보호하는 방법이라서 제가 물구나무 서는 게 아니라 네, 순서를 바꾸자는 의미에서 거꾸로 세안법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재밌는 하나의 또 네. 팁이네요. 너무 뽀득뽀득하게 하는 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각질 제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질 제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소위 때수건으로 때를 미는 거를 이제 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네네.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것처럼 얼굴은 요즘에 이제 스크럽이라고 해서 알갱이가 이제 있는 이제 거친 알갱이 스크럽제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즉각적으로는 피부가 맨들맨들해져요. 하지만 그게 한 2주, 3주 이상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피부가 역시 빨개지고 따가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각질은 우리 몸의 방패예요. 가장 피부의 바깥층에 있는 죽은 세포인데요. 네. 그게 없으면 우리 피부는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므로 각질 제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빡빡 미는 물리적 각질 제거는 하시면 안 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거는
가끔 써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네. 하실 거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 쓰시고요. 요즘 더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화학적 각질 제거라고 해서 소위 이제 우유로 세수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게 바로 우유의 젖산이라는 성분인데요. 그게 이제 AHA라는 그런 산성분이에요. 그리고 살리실산 이런 BHA하는 산성분이 피부를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해줘요. 피부과에서 소위 필링을 하고 여드름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렇게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의 화장품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쓰면 피부의 각질 제거를 되게 저자극으로 할 수 있어서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화장품도 나오고 있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물광 피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데 또 궁금한 거는 집에 사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병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바로 효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네. 네. 일단은 먼저 피부 관리로는 이제 물광 탄력 관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이제 수분도 해주시고 염증도 이렇게 줄여주는 초음파 관리를 하면서 또 탄력이 좋아져야지 또 광도 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주름진 피부에선 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광 탄력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피부과 시술로서는 예전에 이제 물광 주사라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콜라겐 힐러 주사라고 콜라겐을 만들면서 이제 물광도 나게 하는 그런 주사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주홍 지원자님 모시고 물광 피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 됐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피부과 관련한 질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